자, 재우입니다. 해설, 성취도 확인. 자, 125. 자, 그래서 무슨 사, 무슨 시 배웠어요? 정치사 앞제비씨 오케이, 그래서 무슨 사, 앞제비 앞제비씨 씨는 무슨 시 앞에 사용한다? 이름 시 앞에 어떤 것 앞에, in the room, on the desk, under the table. 할 때, under, on, in이 앞제비시다. 그 뒤에 와 있는 desk, room, table, 이런 건 이름시다. 오케이를 사용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거나, in the When, room. where, how, why? 오케이, 그래서 when, where, how, why. how 중에서도 how는 두 가지, 1번 있고 2번 있는데, how의 두 가지 뜻 어떻게? 중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때이 역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무슨 시 덩어리가 되기도 한다. 전치사 덩어리는, 앞제비시 덩어리는 무슨 시 덩어리가 되어서 어디에 있는 무슨 시를 꾸며주는 역할도 한다. 무슨 시 덩어리가 되어서 어디에 있는 뭐를 꾸며주기도 한다. 네, 둘 중에 얼마든지 골라서 읽어보세요. 여기에 단어가 이렇게 많은데 앞제비 씨는 어디에 하나 보이죠? 읽어보세요. The boys in the room. Boys in the room. Are my friends? 그렇죠, 당연히 잘 골랐죠, my friends.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맞든 틀리든 우리말로 뭔 소리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The boys in the room are my friends. 이거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오. 그럼 안만 길어봐도 데이라 치고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말로 얘기해봐. 데이라 했으니까. 그들은. 여기 틀려도 상관없어. 나의 친구들과 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자, 근데 그나저나 여기에 지금 무슨 시 설명하고 있는데, 앞제비 시 전치사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예로 들었으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 중요하단 얘기야? 얘가 뭔가 중요한 역할 하고 있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지금 2번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 얘가 무슨 시 덩어리가 된대요. 무슨 시 덩어리가. 이게 무슨 시 덩어리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문장의 뜻은 이런 뜻이죠. 그방 안에 있는 남자애들은 내 친구들이야. 방 안에 남자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끊어 있게 해주세요.
누가 그 방 누가가 그 방 안에가 친구들이야? 누가라는 말은 뭐뭐이다라는 말과 하고 어울려야 되겠죠. 누가 그 남자아이들은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다 나의 친구들이다. 네, 이 문장은 이렇게 길어봤자 누가 뭐뭐 다 누가 다 밖에 없어요. 문장이 엄청 길어 보이지만 누가 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뭐다? 남자애들 내 친구들이야. 그러면 여기에 뭔가 추가적으로 표시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여기 어떤 표시를 할 것 같아요? 어떤 남자애들이 내 친구들이에요?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애들이 내 친구들이에요. 어떤 이 문장은 조금만 더 자세히 선생님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너무 문장이 잘 모르겠어요. 아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 어떤 누가 뭐뭐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가 단대요. 누가 단대. 그게 너무 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누가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누가 뭐다. 자, 한글에 이렇게 표시했어 우리말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여기는 뭐뭐 다 하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쓰고 있어요? 비동사 쓰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말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표시를 해줍시다. 자 똑같은 인더룸을 지금 자, 두 개, 지금 뭘 얘기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앞제비 씨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The boys in the room are my friends는 2번에 설명한 거고요.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거 똑같은 in the room 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것들 My brother is in the room. My brother is in the room. 의 뜻은 뭐예요? 나의 오빠는 그 방 안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만 읽어보세요. My brother is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어디에? 너의 형제가 어디에? 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is your brother? 이렇게 물었겠죠? 이게 지금 뭐 앞제비 씨의 덩어리랍니다. 앞제비 씨와 그 뒤에 있는 명사가 합쳐진 덩어리를 앞제비 씨 덩어리라는데 얘가 하는 역할 1번 역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인더룸인데 2번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얘기했어. 앞제비 씨 뒤에는 명사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이름씨가 오는데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준다.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네. 두 번째 이게 몇 가지가 1번 설명이고요. 이게 두 번째 설명이야. 앞제비 씨는 이런 역할도 하네 를 말로 이렇게 써놨어. 빈칸 채워주세요. 그래서 앞제비 씨 덩어리는 무슨 씨 덩어리가 된다? 오케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라고 물어봅니까? 얘를 묻는 말로 한번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 니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얘가 뭐로 바뀌면 자연스럽나요? 어디에 있는? 그렇지. 어디에 있는이지. 근데 더 줄일 수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이란 말은 좀 길게 한 여섯 가지 질문이면 한 단어로 해야 되겠지. 그렇지? 후나, 후미나, 뭐, 후나, 와시나, where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자, 끊어읽기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이걸 왜 쓴다 그랬죠?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간다니까. 어? 어떤 남자애들이 너의 친구들이니? 어떤 남자애들이 내 친구들이야? 방 안에 있는 남자애들이 내 친구들이야. 그래서 두 번째 역할, 전치사, 인더룸 같은 녀석은 무슨 시 덩어리가 되어서? 어떤 시의 덩어리가 되어서 어디에 있는 무슨 시를 꾸며준다? 어디에 있는 무슨 시를 꾸며준대요? 어디에 있는 무슨 시를 꾸며준대요? 그 앞에 있는 무슨 시를? 그럼 정리하면, 자, 이거, 근데 이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 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그러면 간, 이 긴 말을 정리하면 앞제비 시는 어? 뒤에 명사랑 합쳐져서 무슨 시나 무슨 시로 변화된다. 어떤 시 또는 어찌 시로 변한다 라는 거 여기 설명했는데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만나봤던 문장이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배터리가 없다고? 헐. 지금 여기 앉아서 해라. 시지, 시. USB 시지. 충전구가 뭐, 뭔지 모르지 또. A야, B야, A야, C야, B는 없고. C는. 어. 예, 그래서 여기에 앞제비 씨 전치사 몇 개 보여요? 누구랑? 누구? Always. Always랑 Inside. 예, 그래서 이게 앞제비 씨인지 아닌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나요? 앞제비 씨이다 아니다라는 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앞제비 씨가 앞에 놓는 말이라고 했는데 뭐 앞에 무슨 시 앞에 놓는 말이라고 별명이 앞제비 씨 전치사인가요? 응? 여기서 다 얘기했는데요. 어? 예. 그래서 네가 지금 두 개 있다고 했는데 내 눈에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재호야. 어? 자,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전치사 앞제비신가요? Inside. 그럼 아까 always 얘기했는데 always 얘는 앞제비씨가 될 수가 없네요. 선생님 한번 봐도 왜 앞제비씨 전치사가 될 수 없나요? 왜? 그럼 always는 always 뒤에 were가 있네. were 뜻이 뭔데? 어, 무슨 시인데? 어, 뭐 과거지.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 시라야지 항상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무슨 시인데 were는? 월 무슨 시예요? 월 뜻이 뭔데? 그건 무슨 시예요?
그래, 하다시고 과거지. 하다시라야지 과거인 거야. 비동사라야지 과거일 수가 있고, 하다시라야지 과거일 수가 있고, 양념시 조동사라야지 과거일 수가 있어. 과거니 현재니 따지는 건 전부 다 뭐? 하다시나 비동사나 양념시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always는 무슨 시일까? always가 무슨 시인지 잘 모르겠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그거는 작용했니 신발들을 그 집안에서. 집안에서 신발들은 작용했니?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는 신발들을 그 집안에서 어디에서 착용했어? 그랬더니 항상 착용했다. 어디라는 질문과 항상이라는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리나요? 어울릴 리가 없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가 없으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여섯 가지 질문을 막 생각해봐. 그 중에 뭐가 어울리는지. 항상이란 말은. 항상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그래. 이거 무슨 시예요? 그는 집안에서 신발들을 어떻게 착용했니? 아, 늘 착용했어. 그래서 무슨 시? 그 영어로. 그러면 이건 뭐, 이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How는 몇 가지 뜻이 있어?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어떤, 어떻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떤 시가 아니죠, always는. 무슨 시겠어? 어, 아까 전에 여기 애 보입니까, 이거? 응? 그래서 얘 어찌시 부사죠. 됐습니까? 자, 얘 무슨 시예요? 무엇이니까 그래서 무슨 시냐고요? Inside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시 덩어리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inside the house 덩어리가 무슨 시 덩어리인데? 전치사 덩어리인데 1번 역할하고 있어? 2번 역할하고 있어? 1번. 1번이죠. 여기 있네요. 여기. 됐습니까? always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어찌시고요? inside는 앞제비시인데 뒤에 어떤 것이 오니까 합쳐져서 무슨 시가 돼? 얘와 같은 얘는 how에 대한 대답. 얘는 이 덩어리가 where에 대한 대답. 합쳐서 어찌시가 되고 있네요. 얘는 지 혼자 어찌시고요. 얘는 모여서 어찌시네요. 뭐랑 뭐가 합쳐서 어찌시가 되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런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inside the house가 2번 역할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nside the house가 2번의 역할하는 예. 펜이 어디 갔냐? 오케이. 한번 알맞은 거 골라봤나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The air inside the house is clean. 오, 아주 깔끔하게 잘했네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요? 그 공기는 그 집 안에 있다. 얘는 이 부분은 그럼 아무 뜻이 없나요? 지금 이 우리말 해석에는 이 부분의 뜻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집안을 깨끗하게 한다. 헤이, 지금 이제 재우가 하는 해석을 보고 뭐라고 하냐? 상상의 나래를 너무 많이 펼쳤어요. 그 공기가 그 집안을 깨끗하게 한다 라는 표현은 누가 다 무엇을 어떤 상태로 자, 그 공기는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를 읽어보세요. 이게 그 공기가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라는 표현이고요. 오케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선생님이 아까 전에 inside the house가 들어있는 똑같은 inside the house가 들어있는 건데 내가 이번에는 몇 번째 역할을 시켜보는 예문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역할은 뭔데?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앞대비 씨가 명사랑 이름씨랑 합쳐서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1번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2번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2번 역할이 뭔데? 무슨 씨 덩어리가 되어서 어디에 있는 누구를 뭐 해준다 그랬죠? 어떤 씨? 쭉 말해봐 그래. 뭐. 자, 그러면 네가 얘 the air inside the house is clean을 요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이 뜻 안에 아무리 봐도 이런 게 안 보,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없는데 뭐 좀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요. 또 이 말을 했으니까 이 말에 어울리게 이 문장의 뜻을 한번 또 다른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랑 문장의 구조가 똑같지 않나요?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보세요. The boys in the room are my friends.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그 남자아이들은 또 이러려고요? 그러면 얘는 뜻이 없나요? 얘는 그냥 재미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재우가 계속 선생님이 관찰해보면 우리말이랑 뭐가 영어가 뭔가 다르다는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
이거를 이해를 못하네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읽고 뜻? The handsome boys are my friends. 이건 무슨 뜻이야? 핸섬의 뜻은 알죠? 네. 그렇죠.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이 뜻은 아니니까 좀 지울게요.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똑같아요. 어? 똑같아. 근데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는 우리말이나 영어나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얘는 우리말과 영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런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말로 뜻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 해석할 때라고 할게. 그냥 간단하게 해석할 때 우리말과 뭔가 좀 영어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 해석할 땐 좀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 그 방 안에 있는 그 남자 아이들은 나의 친구들. 자, 내가 in the room, inside the house. 아까 전에 inside the house가 1번 역할하는 게 아까 나왔고요. 그럼 inside the house가 이게 무슨 시로 만들어진 덩어리인데 앞제비시 전치사로 만들어진 덩어리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명사까지 합쳐서 설명하기 때문이고, 아까 본 거에는 1번 역할하는 것만 봤으니까 he always wore the shoes inside the house 할 때는 이거 inside the house 잘라봤더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그래서 아까 봤던 inside the house는 어찌시 동물이다 그랬어. 근데 얘가 1번 역할만 하는 거 아니고 2번 역할도 할 수 있어 그랬어. 그럼 the air inside the house is clean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어떤 공기가 어떻다 그러고 있네. 어떤 공기가 어떻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 잘생긴 남자애들은 나의 친구들이다 할 때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할 때 절대로 이런 표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 이 표시를 왜 안 하죠? 선생님이 이 표시는 어떤 경우에 맞습니까? 우리말과 영어에 뭔가 좀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일 때문에 아 요거 좀 너희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아 그래서 이거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저절로 익히라고 계속 보여줬으니까 1표시 왜 안 합니까? 자, 위에 문장은 늘 이 표시를 하죠. 위에 문장은 이 표시를 하는데 밑에 문장은 이 표시를 안 해요. 자, 이 덩어리의 공통점,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무슨 시 역할하고 있습니까? 어떤 남자애들, 방 안에 있는 남자애들, 어떤 남자애들, 잘생긴 남자애들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얘는 이 표시를 하는데 얘는 이 표시를 왜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얘는 왜 이렇게 묶어주지 않는 잘생긴 이란 말이야.
뭐라고 말을 네가 이해하고 있는 버전으로 설명 좀 해줘. 왜 이 표시를 안 합니까? 아, 이 표시를 언제 이 표시를 언제 하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골라서 읽어주세요. Sure. 당연히 얘는 이게 맞죠. Sure. 그쵸. 근데 여기도 똑같은 the room이 보이는데 그럼 여기는 왜 is가 오면 안 돼요? The room is 네, 요거까지 다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 뭐 써도 상관없습니까? 이거 치우고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야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다? 했습니까? 그래서 앞제비시 플러스 뒤에 오는 명사 덩어리는 무슨 시나 무슨 시, 어찌 시나 어떤 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시가 된 경우에는 어디로 가 있다? 뒤로의 뒤에서 앞에 있는 녀석을 꾸며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재우가 어떤 문장들 만났을 때 이런 문장들 만났을 때 됐습니까? 그 공기가 집 안에 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다는 여기 있습니다. 깨끗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가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 어떤 뭐가 어떻다? 집안에 있는 공기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여기에 is는 the house를 안 만길어봤자 한 거예요? the air를 안 만길어봤자 한 거예요? 네,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 집이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얘는 무슨 시 역할을 할 뿐? 얘는 무슨 시 역할을 할 뿐? 어떤 시 역할을 할 뿐? 주인공은 어디 있다? 얘는 꾸며주는 신하란 말이야. 얘는 꾸며주는 신하, 하인이란 말이야. 주인공은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집안에서 란 대답이 듣고 싶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 어디서 그는 항상 착용했니 신발을. 그렇죠. 그는 항상 어디에서 신발을 착용했니가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 잠깐만요. 오케이. 그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he always wear? 그래서 inside the house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1번 역할이야 2번 역할이야 inside the house 덩어리는 부사 어찌씨가 되었다. 아, 위스콘신에서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키스를 할 수가 없어요 를 영어로 표현하면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the train. 오케이. 그래서 In Wisconsi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요거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된다? 어디서 사람들은 키스할 수 없나요? 기차 안에서 가 될 거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t people kiss inside the train?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 보입니다. 이 문장 보시고요. 이 문장에 앞제비시 몇 개 있나요? 2개.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가 보여요? 그렇죠. 내가 앞제비씨가 정말 맞는지 야 이거 진짜 앞제비씨 맞아? 라 그러면 재우는 어디 쳐다보고 대답하면 돼? 얘랑 얘 쳐다보고 답하면 되겠죠?
Wisconsin 무슨 시? A train 무슨 시? 그래서 무엇 Wisconsin인데 얘가 붙는 바람에 어디? 얘도 마찬가지 무엇 기차인데 얘가 붙는 바람에 어디? 됐습니까? 오구야 시간이 다 됐네? 누가 뭐가 남았나? 자, 얘들은 뭐 나머지는 다 됐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점검하면 될 거고. 자 재우 내가 F 반 넣어줬지? 네. 이제 너도 마찬가지. 아 참 그리고 그거 구글 마스터 가입해야 돼요? 구글? 아니 뭐 아, 있잖아 벌써. 너 마스터 클래스 들어와 있지. 네. 마찬가지야 이제 F 레벨 F의 1번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제 1번 F 레벨에 1번 할 거야. 엔서이 아, 그때 이거 이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가입 안 했는데요. 가입 안 됐다고? 저 이거 안 했어. 가입 안 했어.